안녕하세요. 저는 이장호라고 하고 이번에 버클리 합격해서 1월 학기로 입학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랑 전자음악 위주로 작곡하고 있고 버클리 가서 PD 전공 지원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신재생 에너지 종류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들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스팀 터빈의 효율을 좀 개선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꿈이라는 게 이제 살다 보니까 계속 바뀌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꿈은 자동차 디자이너였고, 좀더 잘하니까 파일럿이 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연구하고 싶었던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로가 좀 일찍 정해졌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학에서 어떤 과를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공이랑 무관한 직업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공계 교육을 받았던 거를 다 버리고서 음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 프로페션의 어떤 전환점으로서 이공계 교육과 음악과 다 어떤 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유튜브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대학에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대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도 전자음악이랑 이런 음악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이 처음엔 없었어가지고, 이제 학원을 좀 통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남주희 학원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원장님이 버클리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그 설득을 당해서 버클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DAW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악은 다 전자음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이론을 하나도 모르시더라도 그냥 그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누구나 쉽게 이제 음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미 알려진 분야이고 전자음악이라는 게 물론 저는 이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좀 본질적인 그런 음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대학에서도 이미 전자음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는 마이너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전자음악들이 요즘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싱글을 먼저 이렇게 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거는 사실, 이제 버클리에 앨범을 낸 이력이 있으면 그거를 기재를 해라 이런 칸이 있어서 그게 좀 어필이 될까 싶어서 앨범 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팁 아니에요? 그런 칸이 있는데 비워두긴 뭐하니까 일단 하면 좋은 거니까. 어떤 노력들로 인해 합격을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이제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고요. 제가 이제 합격증을 딱 받았을 때좀 많이 생각났던 이제 장면들은 이제 오디션을 몇주 앞두고서 담당 선생님과 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시험 보는 장소에 아침 일찍 오디션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할수 있겠냐고 여쭤봤는데 좀 흔쾌히 열어주시고 이제 피아노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런 배려를 좀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버클리 유학반이라는 어떤 클래스 내에서 학생들이 유학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보다 어린데도 불구하고 되게 성숙하게 저와 잘 이야기해서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피드백을 해주거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런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버클리를 준비하는 이제 여기 학원에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일단 버클리 입시에 관련된 모든 것은
남지 원장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보다는 일단 학원에 와서 상담 받아보시게 되면 진짜 빠른 시간 안에 되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하는 개인적인 음악이 많은 분들한테 얼마나 감동을 선사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옳은 판단 기준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게 또 진심이 가 닿아서 많은 분들께 좀 감동을 시켜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